먼저 어세스먼트 테스트 수업하겠습니다. 우리 오케이, 1번 다빈이 답 놓고 읽어볼까요? 원하더 워드 for protect is defend 하면 되겠죠. 오케이, 좀 이따가 another word가 뭔 소리인지 좀 얘기해주세요. 그러니까 another word가 무슨 뜻인지. 오케이, 그다음 2번은 많이들 틀리셨던데요. Before citizens are expected to follow a law, it must be made blank by Congress and the President. 자, 그럼 여러분들 모르는 거 얘기해 볼까? Citizen expected. 그다음에 Congress는 알잖아. 프레지던트도 알고. 그럼 by Congress and President는? 대통령과 의회에 의하여. 대통령에 의하여. By Congress and the President. Congress와 President에 의하여. 현영이 연락해 보세요. 네. 나 그건 숙제. 그 제일 위에 거한 장만 줘. 나머지 나한테 줘. 오케이, 시티즌은 시민이네요, 시민. 익스펙티드는 여겨지는 뭐뭐 할 것으로 여겨지는 뭐뭐 할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할 거예요, 뭐뭐 할것 같아. 오케이, follow alone 알죠? follow alone 그렇죠, 법을 따르다, 법을 준수하다, follow로. 오케이, 그럼 before citizens are expected to follow law, 시민들이 법을 따를 것이라고 여겨지기 전에, 시민들이 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그것은 must be made, 만들어 줘야만. 오케이, must 뭐뭐 해야만 한다죠? must 뭐뭐 해야만 한다. 그 법은 만들어져야만 한다. 의회와 대통령에 의해서 official하게, 그쵸? official, 어떤 공인된, 허가된, 좀 어려운 문제였죠? invalid 하면 소용이 없는, official의 반대말이네요. illegal, 불법적인. 제이워킹 is illegal 하면 되겠죠? 제이워킹 is illegal. 제이워킹이 뭐였더라? 제이워킹. 무단횡단. 그렇죠. 제이워킹 하면 무단횡단이었죠? 제이워킹 is illegal. 무단횡단은 불법이다. 제이워킹 is illegal. 오케이. 그래서 시민들이 follow a law 할 것이라고 여겨지기 전에, 시민들이 당연히 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법은 의회와 대통령에 의해서 허가되어야, 공인되어야, 아, 이 법을 이제부터 따릅시다라고 official한 상태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내가 내 마음대로 법을 정했어. 정해가지고, 이제부터, 학교 갈때 무조건 슬리퍼 신고 가야 돼. 법을 만들었다. 근데 그게 의회와 그다음에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서 어떻게 돼야 돼요? official 해줘야 되겠죠. 병이 술 마시는 것 같다. 문제 온거 없었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그래서 official이고요. 3번. 자, include가 뭘까요? include. 포함하다. 오케이, 어떻게 알았지? 전에도 나왔죠? 포함하다. 초딩들이 include도 안 해요. 대단한데. traffic does not include. traffic이 뭐였더라? 교통. 그쵸, 교통이죠.
오케이, traffic does not include가 뭐 뜻이겠어요? 교통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렇죠, 포함시키지 않는다. Buses, birds, cars 중에 포함, 저 교통에 포함되지 않은 건 당연히 뭐? 저 새가 어떻게 교통입니까? 맞습니까? 하지만 버스나 자동차는 traffic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하지만 새는 교통이 아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People might mow in a car accident네요. Might가 뭐죠, might? 뭐일 것이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일 것이다. 같은 얘기입니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일 것이다. 오케이. 어떤 느낌을 전달할 때? 추측할 때 쓰는 거죠, 추측. 뭐뭐 할지도 몰라. It might rain today. 오늘 비가 내릴지도 몰라. 오늘 비가 내릴 거야, 아마. 오케이. 그러면 in a car accident는 뭐죠? In a car accident. 차 accident에서 차 사고에서 이 말이죠. 차 사고 났을 때 in a car accident. 오케이, 그러면 get 부상을 hurt는 그렇죠, 다치다. plant seed는 seed를 plant 하다. 씨앗을 기르다. 쉽다. have fun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재미 본다. have fun. 오케이,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면 즐거운 시간을 막 보내죠. 씨앗을 막 심죠. 됐습니까? Get hurt. 다칠 수도 있겠죠. 오케이. 오케이. In danger가 뭐죠? 5번. In danger. In danger. 위험에 처한. At risk가 뭐죠? 위험에 처한. 위험한 상태에 있는 in danger at risk. get hurt 또 나왔다. get hurt. get hurt. 다치다. 근데 not likely는 뭐뭐 안할것 같답니다. 안할것 같다. 그렇죠. not likely to get hurt. 다치지 않을 것 같다. 뭐뭐 안할것 같다. 다치다 합치니까 다치지 않을 것만 같다. not likely to get hurt. 안 다칠 것 같다. 오케이. 그러면 if you are safe는 you가 만약에 safe하다면, 만약 네가 안전하다면 you are not likely to get hurt. 넌 다치지 않을 것 같다 이 말이죠. 안전한데 왜 다칠 것 같겠습니까? 다치지 않을 것 같죠. 위험에 처한 겁니까? 안전한데 아니죠. In danger하고 at risk는 전부 위험에 처한 거네요. 6번. 오케이. throne은 뭐로부터 왔죠? throne. throw는 throw로부터 왔죠, throw. throw 뭐 하나? 버리다. 버리다, 던지다. throw의 3단변신, throw, through, thrown. throw, through, throw. 모든 하다시는 3단변신 한다. 첫 번째 녀석은 원형. throw, 버리다. 두 번째 녀석은 무슨 형? 과거형. 그러면 through의 뜻은? 그렇죠. 버렸다. 과거죠. 버렸다. thrown. 세 번째 녀석은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 예, 그러면 버리다의 입장 바뀐 어떤 시는? 버려진. 그렇죠. 버려진. 됐습니다. 버려진. 그러면 be thrown은 뭐예요? be thrown. 버려진다. 그렇죠. 버려지. 어떤, 아니다가 다 하면 어떤 다도 버려진다. should는 뭐죠? should. 뭐 해야만 한다. 그렇죠. 해야만 한다. 비슷한 말 뭐가 있지? which must, which have to, has to. 오케이. 그래서 trash should be thrown의 뜻은 이제 다 완성했는데 trash should be thrown은 버려져야만, 쓰레기가 버리진 않겠죠. 그렇죠? 쓰레기가 돌아다니면서 막 버리진 않겠죠. 쓰레기는 버려져야만 한다고. 쓰레기는 버려져야만 합니다. trash should be thrown. 어디에? 쓰레기통. 그렇죠. 쓰레기통에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In a trash can.
All over는 뭐예요? 예? 모든 곳에, 여기저기에. 쓰레기는 모든 곳, 여기저기 막 버려야 되죠, 그쵸? 막 이렇게 버리고. On the ground, 어디에? 땅 위에.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ynonym 나왔네, synonym. synonym이 뭐죠, synonym? 비슷한 말. 그렇죠. 같은 말. 동의어, 비, 뭐, 유의어라 그러죠. 동의어, 또는 유의어. 같은 뜻,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말. 오케이. 트러블 뭐죠, 트러블? 문제. 그렇죠. 골칫거리, 문제죠. 그러면 여기 오는 뭔가는 트러블의 동의어가 아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말 중에 mistake, problem, difficulty 중에 트러블의 동의어가 아닌 건 뭐죠? mistake. mistake 뜻이 뭐길래? 실수. 그렇죠. 실수는 골칫거리가 아니죠. problem. 문제네요. 골칫거리네요. problem. Do you have any problem? Do you have any trouble? difficulty. 마찬가지 뭐예요? 어려움. 문제. 골칫거리. 그래서 여기 trouble, problem, difficulty 이거 우리 words in context 할 때 같은 말이라면서 맨날 같이 했었죠. mistake는 실수네요. 근데 틀린 사람 mistake죠, 그쵸? 네. 오케이. 자, cannot follow. You cannot follow가 뭐죠? You cannot follow. 너는 따를 수 없다. 넌 따라갈 수 없다. 넌 따를 수 없다. 이 말이네요. 오케이. 그럼 답은 당연히 뭐? 어? 테이블. 테이블이 뭐길래? 테이블. 그렇죠. 탁자죠, 탁자. 테이블. 예, 탁자를 졸졸 따라다닐 수는 없겠죠. 맞습니다. 디렉션스는 뭐길래, 디렉션스? 지시사항. 그렇죠. 지시사항. 룰은 뭐예요, 룰? 규칙. 규칙. 맞습니다. 규칙 따를 수 있죠? 네. 디렉션스, 지시사항 따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탁자를 따라다닐 수 없겠죠.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탁자를 따라다닐 수 없을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9번입니다. On does not mean, 뭐죠? On does not mean. On은 의미하지 않는다죠. On은 의미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면 On이랑 같은 말이 아닌 걸 찾으란 말이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On과 같은 뜻이 아닌 것은 뭐예요? Want가 뭐길래? 원하다. 그렇죠. 원하다죠. 원하다. Have. Have는 뭐하다? 걸려. 가지다. Hold. 뭐하다? 꽉 잡다. 꽉 잡다. 가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ant가 되죠. 오케이. 그래서 1번 대답도 들어보겠습니다. Another word가 뭐죠? 다른 단어. 그렇죠. 다른 단어죠. 다른 단어. 다른 단어. 뭐를 위한 다른 단어? protect를 위한, 이 말이죠. protect를 대신하기 위한 다른 단어는, 뭐다? 그쵸. defend죠, defend. protect하고 defend하고 어떤 말? 같은 말. demand는 뭐하다? demand는 뭐하다? 요구하다예요, 요구하다. 요구하다, demand. decide는 뭐하다? 결정하다. 오케이. 그래서 protect를 위한 또 다른 단어는 defend입니다, 이 말이죠. protect를 대신하기 위한 또 다른 단어는 defend입니다. Another word for protect, protect is defend. 맞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법을 따르리라고 기대되기 전에 before citizens are expected to follow a law. 그것은 의회나 또는 의회와 대통령에 의해서 공식적인 것이 되어야만 한다. It must be made official by Congress and the President. 그러니까 교통은 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Traffic does not burns. 사람들은 자동차 사고에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People might get hurt in a car accident. 오케이, 만약 네가 안전하다면 넌 다칠 것 같지 않다. If you are safe, you are not likely to get hurt. 오케이. 쓰레기는 쓰레기통 안에 버려져야만 합니다. Trash should be thrown in a trash can.
아, 그 다음에 실수는 골칫거리에 같은 말은 아닙니다. Mistake is not a synonym for trouble. 여러분들은 저 식탁을 따라다니는 수는 없습니다. You cannot follow a table. You cannot follow a table. 오케이. 그 다음에 가지다라는 말은 원하다라는 말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On does not mean want. 아, 이렇게 해서 assessment test 쭉 풀이해봤고요. 그 다음 되겠어. 오케이. 1번 초이 뭐여줘? 잘 모르겠다. 아는 사람 뭐죠? Do you know how to make pizza? How to make pizza가 뭐죠? 피자 만드는 방법. 오케이. 그래서 너는 알고 있니? Do you know?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워크북. 그렇죠. 숙제는 합의하고 있죠. 넌 알고 있니? How to make pizza의 뜻은? 그렇죠. How to 하다시는 뭐뭐 하는 방법이니까 뭐뭐 하는 방법 알고 있니? Make pizza 하는 방법 알고 있니? 이런 뜻이죠. 준비가 됐나요? 네. How to 뭐뭐 하다 뭐뭐 하는 방법 알고 있니? 준비가 아직 덜 됐나요?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 wants to build a big house. 네, he wants to build a big house. 오케이. 그는 뭐 한대요? 원치 그렇죠. 그가 원하죠. To build a big house, huh? 네, 이것을 네. build 뭐하다? 짓다, 건설하다, 만들다. 그는 큰 집 건설하기, 큰 집 만들기를 원한다네요. 오케이. 모르는 거 있으면 적어두시고요. 다음에 계속해서 뭐 is a musical instrument? A guitar. A guitar is a musical instrument. Instrument 뭐든가요? 그렇죠. 악기죠. 악기. musical 하면 음악의 라는 뜻이죠. 음악의. 기타는 음악을 연주하는 instrument. 악기다. with strings. 뭘 갖고 있는? 그렇죠. 줄을 갖고 있는 string 하면 줄이죠. 줄. 기타는 음악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with strings. 줄이 달려있는. 자, 또 얘기합니다. instrument는 instrument. 누가 뭐 하는? You가 hit 하는, 네가 뭐 하는, 네가 치는 With your fingers, 뭐로? 손가락으로 To play, 뭐 하기 위하여? 플레이하기 위하여, 연주하기 위하여 연주하기 위해서 너의 손가락으로 네가 이렇게 두들기는 이 말이죠, 때리는 뭐가 달린? 스트링이 달려있는 뮤지컬 인스트루먼트가 뭐다? 기타다, 됐습니까? 오케이,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됐습니까? 기타는 뮤지컬 인스트루먼트죠. 뭐로 연주한다? With your fingers. 뭐가 있다? 스트링이 있다. 됐습니까? 끈이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each student가 made 했답니다. Made on introduction. Introduction. Introduction이 뭐예요? 머리발. 여기선 소개죠. Each student made an introduction이 뭔 소리냐? 각각의 학생들이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Made an introduction 했습니다. At the start of class. 뭐 할 때? 수업 시작할 때. 됐습니까? 수업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누굽니다. 해도 반이 바뀌었으니까. 저는 누굽니다. 라고 뭐 해야 되겠다? Introduction. 소개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각각의 학생들은 소개를 했습니다. Made an introduction. 수업을 시작할 때. At the start of class. At the start of class. 그 다음 계속했어. Can you? 그렇죠. Can you introduce
introduce your sister to me. Introduce 뭐 하다? 소개하다. Okay. 그렇죠. 그래서 너는 뭐 해줄 수 있겠니? Introduce 해줄 수 있겠니? 누구를? Your sister를. 너의 여자 형제를 나에게. 나에게 너의 여자 형제를 소개시켜줄 수 있겠니? 계속해서 this car is made. 어느 나라에서? In Korea. 누구에 의해? By Hyundai. 그러니까 이 차가 뭐 되어진다? 만들어진다. 네, is made를 자꾸 만들었다라고 답을 쓰거라. 만든다라고 쓰던데요. 만들어진다예요. 만들어진다. 자동차가 만들겠어요? 만들어지겠어요? 만들어지겠어요. 그래서 be made는 만들어지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죠. 이 차가 만들어집니다. 한국에서 현대에 의해서. 그 다음에 this cake was made. 이 케이크가 okay, was는 is의 무슨 형? 과거야.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지면 is made인데 과거에 만들었으니까 was made. 나에 의해 by me. by가 나에 의하여 이 뜻이죠. Okay, I made. 내가 만들었다. 무엇을? the cake를. 어떻게? 스스로. 나 혼자 내 스스로 케이크 만들었어요. 자, 오케이, 워크북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Edison invented many machines. 그렇죠, many machines. Machines는 machines인데 that are useful for us. Edison invented many machines that are useful for us. Invent가 뭐하단가요? 발명하다. 그렇죠, 발명하다죠. 오케이, 그래서 에디슨이 invented 했었다. 과거형이네요. 에디슨이 발명했다. 무엇을? many machines. 많은 무엇들을? 기계들을. 기계들은 기계들인데 어떤? useful. useful 어떤? 쓸모있는. 유용한. 쓸모있는. for us.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쓸모가 있는 many machines를 invented 했다. 에디슨이 한 사람이. 자. 그 다음에 Adam is also going to go to the party tonight. We will meet there. Also가 뭐죠? 또한. Adam is going to go to the party tonight. Adam 또한 뭐 할 예정이다? Go to the party 할 예정이다. 오늘 밤에. We will meet. 우리는 뭐 할 거다? 만날 거다. 어디에서? 여기서 파티장에서 만날 거다. 아담도 go to the party 하고 나도 갈 거니까 우리가 만날 거란 얘기죠. 또한 역시 also도. 그 다음에 더더 follow. 안만 길어봤자 1이니까 follows 해야 되겠죠. 더더 follows his owner everywhere. 오너가 뭐예요? 주인이죠. 그러니까 그 개가 뭐 한다? 따라다닌다. 누구를? 주인을.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그 개는 주인을 어디든지 따라다닌다. The dog follows his owner everywhere.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무슨 무슨 people don't eat pork. 뭡니까? Certain. 그렇죠. Certain이죠. Certain people. Certain이 뭐예요? 특정한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렇죠. Pork,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오케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죠. Certain people don't eat pork.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are four levels. 뭐가 있대요? There are는 뭐뭐가 있답니다. 뭐뭐가 있다. 몇 레벨이 있다? 네 단계가 있다. 네 단계가 있습니다. There are four levels. What's the next step? Step도 마찬가지 뭐예요? 단계죠, 단계.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What's the next step? 네, 그 다음에 엔지니어가 뭐예요? 엔지니어 기술자죠. 네, the engineers가 worked 한대요. On the design of a new car. 그 기술자들이 일했습니다. 뭐 하려고 일했대요? 디자인하려고 일했대요. 뭐를 디자인하려고? New car. 새로운 자동차에 디자인하는데 열심히 기술자들이 일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자동차의 디자인, design of a new car. 알겠습니다. 새로운 자동차의 디자인, design of a new car. 그 다음에 we must 그렇죠. We must plan. 우리는 뭐 해야만 된대요? 계획한다. How to create a bridge. 뭐를 어떻게 다리를 만들지를 우리가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말합니다. We must plan. 다리를 어떻게 만들지. How to create a bridge. 아, 다리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뭐, create 대신에 build나 make 같은 거 써도 되겠죠. We must plan.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만 해. How to build a bridge. 다음에 we will 그렇죠. We will choose. Choose 뭐하다? How to 고르다, 선택하다. 그래서 그는 고를 겁니다. He will choose. 피자 아니면 햄버거를 피자 or a hamburger 뭐로써? For lunch 점심 식사로써 피자나 햄버거를 선택할 겁니다. He will choose pizza or a hamburger for lunch. 다음에 his gentle look 그렇죠. gentle 어떤 온화한 점잖은 룩은 표정입니다. 여기서는 보다가 아니고 물론 보다라도 있지만 그의 점잖은 표정이 was attractive. attractive 어떤 매력적인 그의 점잖은 표정이 매력적이었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점잖은 표정이 그녀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His gentle look was attractive to her. 그 다음에 먼저 일어서시고요. First stand up. 그런 다음 then 걷기 시작하세요. Start walking. First stand up then start walking. 그 다음에 move your left foot. Place your left foot on the paper.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하려면 뭐랑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종이와 연필이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네 왼발을 따라 그리라 이 말이죠. 네 왼발을 따라 그려라. 어디다가? 종이 위에다가. 아, 종이에다가 발 이렇게 얹어놓고 이렇게 따라 그리는 거 하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왼발을 따라 그리세요. Dress your left foot. 어디다가? On the paper. 종이에 네 왼발을 따라 그려라. Dress your left foot on the paper. 그 다음에 슬립이 뭐 하다죠? 자다. 어, 자다. 미끄러. sleep 미끄러지다죠. fell은 fall의 과거형이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미끄러지고 넘어졌다. I slipped and fell. 어디에? onto the ice. onto the ice. 얼음 위에. 있습니다. 얼음 위로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I slipped and fell onto the ice. 저는 미끄러지고 넘어졌어요. I slipped and fell. 어디다가? onto the ice. 그 다음에 one more over and hold your ankle. hold 뭐하다? 잡다, 붙들다, ankle. 발목, 그렇죠? 뭐뭐 over and 저 그래서 뭐 몸을 뭐 하고 bend over. bend over 몸을 구부리시고요. bend, bend over. over 그리고 발목을 잡으세요. hold your ankle 이렇게 하란 말이죠. 아, 몸을 구부리세요. bend, bend over 그리고 발목을 잡으세요. and hold your ankles bend over and hold your ankles.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is coming out of the tree, 아, tea kettle. tea가 뭐예요? 차. 차, kettle. 주전자. 그렇죠. 주전자. 됐습니까? 차 주전, out of the tea kettle은 차 주전자 밖에. 밖으로. 됐습니까? 차 주전자 밖으로 out of the tea kettle. 뭔가가 나오고 있는 중이라 이 말이죠. 뭐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Steam is coming. 그러니까 수증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team is coming. 차 주전자 바깥으로 Out of the tea kettle. 물이 끓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attach 뭐하다? 붙이다. Broken pieces 부서진 조각들. 부서진 조각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다예요. 우리는 사용합니다. We use 무엇을 사용하겠어요? Glue. 됐습니까? 우리는 접착제를 사용합니다. We use glue. 부서진 조각들을 붙이기 위해서 broken pieces together. We use glue. 우리 접착제 사용해 to attach broken pieces together. 그 다음에 delicious meal이 뭐예요? Delicious meal. 맛있는 뭐? 식사. meal, 식사죠. In the restaurant는 그 식당에서. 그러면 여기에 cook은 뭔 뜻이에요? 이거 요리하다 아니죠? 요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요리사들이 말이죠. 그 요리사들이 맛있는 식사를 식당에서 뭐 하겠어? 그렇죠. prepare 뭐 하다. 그렇죠. 그 요리사들이 준비합니다. The cooks prepare. 뭘 준비하겠습니까? A delicious meal. 요리사니까 어디서 일합니까? In the restaurant. 식당에서 맛있는 delicious meal을 prepare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뭐뭐뭐 this wood. It will be smooth. It will be smooth. 그것은 어때질 것이다? 그것은 매끈해질 것이다. It will be smooth. 그래서 네가 이 나무를 뭐 한다면 if you 그렇죠. If you sand this wood, sand 뭐하다? 사포질하다. 그렇습니다. 만약 네가 이 나무를 사포질 한다면 if you sand this wood, 그것은 매끈해질 거야. It will be smooth. 다음에 로션이 뭐예요? 로션. 로션이 로션이죠. 맞습니까? Make your skin. 스킨이 뭐죠? 피부. Make your skin feel smooth. 됐습니까? 그것은 로션입니다. It's a lotion. 뭐 해주기 위한? To make your skin feel smooth. 너의 피부가 매끈하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로션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레이블이 뭐예요? 레이블. 그렇죠. 라벨이죠. 라벨. 그렇죠. 라벨이 뭔지 알죠? 네. 그렇죠. Each box는 각각의 상자. 그러면 각각의 상자에 라벨을 뭐 해라? 붙여라. Attach 해라. Attach 뭐 하다? 붙이다. 각각의 상자에 라벨을 붙이세요. Attach a label to each box.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라프가 뭐죠? 지라프 기린. 기린이죠. 뭐 그럼 기린이 뻔하네요. 기린은 그렇게도 긴 목을 갖고 있다. Giraffes have such long necks. 됐습니까? 지라프 쓰니까 necks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핸들이 뭐죠? 핸들이죠. counterclockwise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느슨하게 하다. 오케이. turn 뭐 하다? 돌리다. 그래서 손잡이를 돌리세요. Turn the handle 시계 반대 방향으로 clockwise to loosen the clamp. 그렇죠. clamp 집게를 느슨하게 하기 위해서 손잡이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세요. 손잡이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Turn the handle counterclockwise 집게를 느슨하게 만들기 위하여 To loosen the clamp.
다음에 he is a 무슨 베이비죠? He is a holding a baby. 그는 아기를 안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는 아기를 안고 있는 중입니다. He is holding a baby. Holding a baby. Hold가 잡다, 붙들다니까. 잡고 있는. 그 다음에 put things back. 되돌려 놓으라네요. Put back, put back. 뭐 하다? 되돌려 놓다. 물건들이죠. 물건들을 되돌려 놓으세요. Put things back. In place. In place. In place. 어디에? 그렇죠. 제자리에. 물건들을 다시 제자리에 놓으세요. Put things back in place. 아, 물건들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두세요. Put things back in place. 다음에 they came. 그들이 뭐 했대요? They 그들이 왔대죠. 그렇죠? We were sleeping. 우리는 뭐 하는 중이었대요? 자는 중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이죠.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While we were sleeping. 그들이 왔습니다. They came.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While we were sleeping. Okay. 다음에 if you mow the wood, it will be colorful. It will be smooth가 아니네. Colorful 어떤 색깔이 화려한. 그것은 화려해질 것입니다. It will be colorful. It will be colorful. 돌리죠. 그렇죠. Okay. 그래서 네가 만약 뭐 한다면 if you stay in the wood. 만약 네가 나무를 염색한다면 if you stay in the wood. 그것은 화려해질 겁니다. It will be colorful. 그다음에 뭐 I bought a wooden flower. I bought죠. I bought. 네, okay. 내가 광냈습니다. I bought 나무로 된 바닥을 the wooden floors. 왁스와 걸레를 사용하여 with wax and a mop. Mop, mop. 걸레도 대걸레. 그러니까 광냈다.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is a beautiful city. 어디에 있는? By the sea. 샌프란시스코는 해변가에 바닷가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샴푸죠. 샴푸. 샴푸가 뭔지 알죠? 네. 뭐 해준다? 더해준다. 이 샴푸가 더해준대요. 뭘 더해줄까요? shine. 그렇죠. 반짝임을, 광택을, 뭐, 누구에게? 너의 머리카락에게. 맞습니다. 이 샴푸는 당신의 머릿결에 광택을 더해줍니다. This shampoo has shine to your hair. 맞습니다. 그 다음에, this boy is wrong? This conclusion is wrong. Okay, conclusion이 뭐죠? 그렇죠. 결론, 결말. 이런 결론은 틀린 겁니다. This conclusion is wrong. 이런 결론은 틀린 결론입니다. Okay, it will 뭐? Take. It will take. 여기서 take를 뭐 하다? 걸리다. About an hour. 여기서 about은 여러 가지 뜻, about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대략. 대략 한 시간 걸릴 겁니다. It will take about an hour to bake the chicken. 뭐 하는 거? 닭 요리하는 거. 닭을 굽는데 한 시간 좀 걸릴 겁니다. 됐습니까? 왜 벌써 침이 나와? 안 먹습니까? 네. 대략 한 시간 좀 걸릴 거예요. It will take about an hour. 닭 요리하는 것은 to bake the chicken. 뭐 남았지? 오케이, 몇 개 안 남았네요. 오케이, it takes, 또 걸린답니다. 걸립니다. It takes a lot of effort. 많은 노력이 든다. 많은 노력, a lot of effort. 그 미스테리를 해결하는 것은 to solve a mystery. 미스테리 해결하는 것은 많은 노력이, effort가 든다.
But before they begin their homework, they can finish it in an hour. 뭐죠? 그렇죠. Once they begin, 일단 그들이 뭐 하기만 하면? 무엇을? 그들의 숙제를 they can finish it. 그들은 그것을 끝낼 수 있다. In an hour. 얼마 안에? 한 시간 안에. Let's play another round of card game. 카드 게임 한 판 더 합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고맙습니다.